서울의 한 미술품 경매에 최근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쓴 서예 작품이 올라와 고가에 낙찰됐습니다. 종종 미술품 경매에 등장해 화제가 됐던 역대 대통령들의 서예 작품 낙찰가를 웃도는 것은 물론, 근대 네로라는 서예가들 작품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금액입니다. 김치영 기자입니다. 지난달 말 서울의 한 미술품 경매 시장에 등장한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서예 글귀는 무한 탐구입니다. 병인, 춘, 호암이라고 적혀 있어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1년 전인 1986년 봄에 쓴 휘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1번 호암 이병철의 무한 탐구 휘호 작품입니다. 2,000만 원부터 100만 원씩 올라가죠. 2,800, 2,800만 원. 율곡이가 외조모에게 쓴 서간문이 같은 날 경매에 올라 1,400만 원에 낙찰됐고, 경매 목록에 올랐다 출품자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 낙찰 최고 추정가 1,800만 원도 훌쩍 넘어선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. 호암 이병철과 박정희, 이승만, 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들의 작품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서예가 못지않은 필력을 가지셨고요. 게다가 이분들이 쓴 휘호에는 교훈적인 내용도 담고 있고 이분들의 업적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컬렉터들이 이 작품들을 존경의 표시로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. 호암 이병철의 서예는 이 경매장에서 과거 세 번 더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. 2004년 유비무한이란 휘호가 3천만 원에 낙찰됐고, 미술품 경매 시장이 가장 호황이었던 2010년에는 지성통천 웅비사예라고 쓰인 휘호가 3,700만 원과 2,5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. 고 이병철 회장은 노노의 경구나 고사의 짧은 글귀를 소재로 많이 삼았으며 자신의 경영 철학이나 생활 신조를 서예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. 특히 이 무한탐구라는 휘호는 고 이병철 회장이 경영 후반기 삼성그룹을 반도체 중심의 첨단 기업으로 변신시키며 뼈저리게 느낀 기술 혁신과 첨단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이 휘호를 쓴 1986년 이병철 회장은 삼성종합기술원을 출범시키고 기공식장에서 과학기술은 지식과 힘의 결합이며 미지의 경지 그리고 더 높은 정상으로 인간을 이끌어주는 무한탐구의 세계다라고 언급합니다. 호암재단이 펴낸 호암추모서 담담여수에는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서예 실력을 보잘것없다고 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하지만 몇백 년 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학자의 글보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의 휘호보다 시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의 짤막한 휘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와우TV 뉴스 김치